난 브레이브, 용감하고 지혜롭지. 난 자연과 식물을 사랑하는 피스. 피스는 평화라는 뜻이야. 피스. 안녕, 난 말이야. 지혜와 용기의 갑옷 브레이브야. 자탄,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지? 그건... 25mm의 드릴로 뚫은 구멍이군. 하지만 드릴은 아주 싸구려를 썼어. 우와, 그런 것도 알 수 있어? 구멍 표면이 거친 걸 보면 알 수 있지. 그리고 두 명의 발자국이 보여. 둘 다 남자. 발자국 크기와 깊이를 계산하면 한 명은 키가 175cm에 75kg, 또 다른 한 명은 170cm에 98kg 정도. 나이는 30대 후반. 이야, 대단하다. 발자국으로 나이까지 알아내다니. 쉿, 모두 조용히 해봐. 싸구리 소린가? 드릴링 머신 소리야. 그것도 아주 싸구려 드릴을 쓰는. 일부러 놔주는 거야. 저 사람들 뒤를 따라가면 누가 일을 시켰는지 알 수 있거든. 아하, 이제 보니 브레이브는 명탐정이네. 난 브레이브, 용감하고 지혜롭지. 어, 범인을 찾는 거라면 내가 전문이지. 바로 시작하지. 브레이브 스캔. 트럭과 경찰차, 15년 된 고물 SUV도 있군. 브레이브 출동! 때문에 제대로 달릴 수가 없잖아. 아, 미끄러지지만 않았어도 내가 막는 건데 말이야. 난 자연과 식물을 사랑하는 피스. 피스는 평화라는 뜻이야. 피스. 자연과 식물을 사랑하는 피스. 자, 뭐라고? 나무를 괴롭혀? 이럴 수가. 이 나무도 다른 나무들까지. 왜 그러는데 피스? 구멍마다 나무를 말려 죽이는 제초제가 들어가 있어. 그럼 이 나무들 다 죽는 거야? 정말 나 피스가 있는 살려내야지. 피스 중화제. 이번엔 영양제. 난 자연과 평화를 사랑하는 피스. 우리 모두 평화의 올림픽을 위하여 피스. 브레이 피스 플러스. 당할 줄 알고 바로 부탁한다. 알았다. 나와라. 이엔 브라운. 브레이피스 신문고. 자연의 힘을 모아서 강력한 힘으로 브레이피스 해머. 나와라. 이엔 브라운. 브레이피스 신문고.